슬슬 다섯 개 되는 게 좀 피곤하죠. 근데 이거 형부는 자주 하시는, 자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거의 저는 뭐 자정까지 자주 대단하시다. 이거 진짜 며느리 룩이다. 이거 진짜 며느리 룩이다. 어머. 뭐야?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허. 언니, 여태까지 중에 제일 낫다. 연예인입니다. 그래, 이거 괜찮아.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제일 나아요. 됐어, 됐어, 됐어. 네. 됐어. 아, 괜찮네. 박수 나왔어. 같지 않아. 모든 가능성을 봉쇄당했어. 하지만 약간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런 색다른 스타일이 또 잘 어울리네. 또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어, 이런 스커트도 잘 어울리고. 롱 스커트? 어, 키도 커 보이고. 키도 커 보여? 어. 얼굴이 작아서. 아, 저 다은이 키 진짜 큰 줄 알았어. 그러니까. 괜찮네. 키가 너무 좋아. 합격. 합격. 아, 끝났다. 그러면 아윤이 이제 하원할 때 됐으니까 우리 하원시키러 갈게. 그래, 그래, 그래. 이제 애들 데리러 갑시다. 오빠 좀 네. 쉬어. 애들 데리러 갈 시간이네. 이제 좀 쉬어, 진짜로. 쉬어야지. 나 고생해, 축하해요. 고생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아하. 아니, 이로 가자. 난리 난리다. 이거 어떻게 뒷정리. 다 안 돼. 시어머니는 바로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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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이로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치우자. 치워. 아, 뭘 많이도 했다, 많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해가지고 누구야? 누구지? 우리 왔어요. 우리 왔어. 어, 설거지 딱 끝나니까. 끝나니까 들어. 끝나니까 딱 들어오셔. 어, 기가 막혔다. 아윤이.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아윤아, 지원 잘 갔다 왔어? 응. 아, 그래? 뭐야? 이거 다 정리했어? 뭐야? 이거 다 정리했어? 아우, 정리해야지, 그럼. 아우, 어떻게 이거 왜 정리해? 내가 갔다 와서 하면 되지. 엄청 많았잖아. 야, 그걸 어떻게 그냥 두냐. 정리해야지. 이따가 엄마도 오신다며. 완벽하게 정리했네. 아. 아니, 이게 내 생일 파티가 맞는 거지? 아우, 왜 그랬어. 미안하게. 아우, 오빠 생일인데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즐겨야지. 아, 뭐야. 아, 너 왜. 아, 뭐야. 아, 오자마자. 야, 나 방금까지 청소했는데. 오자마자 너. 야, 진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맞아, 일단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끼워 넣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연결되기. 어,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마법으로 세계관을 넓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회심의 아이템으로 뭐예요? 이 게임, 요런 걸로 다시 세계관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게임 세계관. 와. 이거 너 여기 연결시 다리 연결시켜줘. 근데 신기하다. 됐다. 나도 한 번만 해볼래. 어디 나왔던데? 여기. 여기다가? 이게 자석인가? 응.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빠, 이렇게 해야 돼! 엄청 긴 거? 응. 같이 아빠,
가능할 수 있지. 아,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아윤아. He's not a normal person.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아윤아. He's not a normal person. 아빠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맞아, 완전. 저기 그거 통역 안 해줘도 되거든. 나도 다 그 정도는 알아들어. He's, he is not a normal person 아니야. 뭐 비범하다. 비범한 사람. 자,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스쿠프 만들고 있을 때 아빠는 그러면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지금 이 옵션을 추가하잖아? 그러면 새롭게 확장될 수 있어. 해보자. 그게 스쿠프지? 응. 재밌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응. 자. 이제 내가 누를래. 네가 누를래? 응. 한번 눌러볼래? 레디, 고! 과학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야. 나 이거 봤어, 방송에서. 이야, 이거 애들이 좋아하겠네.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어놓은 트랙 있지? 응. 이게 과학 수학 원리로 작동된다는 거야, 알았지? 응. 자, 그럼 한번 해보자. 내가 해볼래. 응. 자, 출발. 우와. 출발. 간다. 누르세요. 짱. 아, 그거 해. 어, 아윤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더 할 거야? 어. 좋아, 해봐. 자, 레디, 고! 어떡해. 근데 저럴 때 아내는 뭐 하고 있어? 저럴 때 모르겠어요. 어, 이거 희한하네. 알려고 하지도 않아. 저럴 때 마땅히 할 게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전화기 보고 있겠죠. 어. 뭐지?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뭐해? 아니 내 방에서 뭐해? 어 웬일로 뭐 방? 어 웬일로 뭐 방? 아 이게 다 뭔데? 뭔데? 서프라이즈 뭘 했어? 어? 아니 아, 어? 선물이네. 아니 이거 뭐야 피드. 이거? 소랍장. 아 이거 바꿔놨구나. 피부를 바꿨어 맞아. 오 그러네. 오 밝아졌는데요?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이불 커버 바꾸고. 어? 이쪽은 뭐예요? 아. 정리해줬네 깨끗이. 아이러브 본인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거 뭐야 이거? 서랍장. 서랍장? 오, 아 오빠가 들이닥쳐서 다 완성 못했네. 아 서랍장. 우리 깔끔하긴 하네. 어. 아 나는 괜찮은데 그냥 원래 방도 괜찮아. 아니야 어머님이 좀 보시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아 어머님이 오시지. 아 어머님이 오시네. 이 시어머니 어. 눈치를 은근 보더라고요. 너무 칙칙해서 우리 아들을 네. 이렇게 하면 너 생전 내 방 청소 안 하잖아.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오빠 건드리는 거 싫어하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 그건 이제 프라이버시를 나도 너 방에 막 함부로 들어가지 않잖아. 어 들어와. 왜? 괜찮아. 이 김에 들어와 그냥. 아니야. 들어와 살아 그냥. 아니야. 들어와 살아. 아하. 그래 대답해. 어, 다시 들어가. 내가 들어갈게. 내 말을 못해.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갑자기. 들어와 살아. 아,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얘가 또. 왜 목이 타? 갑자기 깡생수를 막. 임시 거쳐 이제 정리하고 들어와서. 아니 여기도 같은 집이야. 뭐 여기가 딴 데 너 어디 온 거 아니고 여기 저기랑 여기랑 가까워. 가깝지만 어. 또 마음의 거리가 열 걸음 스무 걸음 있잖아. 마음의 거리가 없는데 나. 응? 뭐야? 그래서 내가 급하게 좀 했는데 그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아유.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어머니 방송 보고 좀 속상해 하셨잖아. 어 우리 아들이 말이야 저런 아. 어, 눈 깜빵에서 어. 아들이 말이야 이거는 정말 이해돼. 그럼 며느리 입장 또 달라. 또 여러 가지 뭐 미안해서 말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오빠가 오빠는 미안하면 잘 말을 못하잖아. 아. 나한테 말 참아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걸 수도 있고. 나는 지금도 뭐 큰 불만은 없고 괜찮아. 왜? 전혀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어. 방에서 자는 거.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서로의 수면 시간이 좀 다르고 그리고 개인 공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나 괜찮다고 생각해. 그럼 오빠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다르니까 수면을 달리하되 오빠가 저기서 안방에서 사용하고 안방에서 사용하고 좀 넓게 편안하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 어때? 아 내가 안방을 써라? 저 화장실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적진의 심장부예요. 못 들어가지. 욕조도 막 쓰고. 아, 욕조? 욕조? 이거 약간 솔깃한 것 같은데 표정이? 이거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이 제안은 솔깃하죠? 제일 좋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제일 좋죠. 진짜로? 1년에 가야지.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쓰는 데인데 저걸 매일 쓸 수 있다는 거니까. 가야지. 아, 욕조. 바꿔서.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아, 내가 뭐 그래도 되나? 그런 행복을 막 누려도 되나? 그런 사치를? 사치. 아, 누려보는 거지. 내 집인데. 자기 집이잖아요. 아니 그런 걸 안 해봐서. 아니 저런 대사를 자꾸 하니까 어머님이 짠하게 생각을 하시죠. 진짜 어머니가 오해하시겠다. 아, 한번 넓은 안방을 살아봐야지. 좀 넓게 편안하게. 욕조도 막 쓰고. 이거 대답 잘해야 돼. 이제까진 내가 저기 있었으니까 오빠도 은근히 섭섭하고 미안해서 얘기 못하는 걸 수도. 문 열어드려라 아이나. 문 할머니 문 열어드려라. 아이다 오셨어요. 아 그래 오늘 오늘 꽃을. 오늘 때 아닌 생일을 벌써 있어. 진짜 멋쟁이시다. 아, 뭐 꽃을 이렇게. 어머니 머리 엄청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원래 멋있죠. 아, 맞아요. 어머니 원래 멋있죠. 야, 이 뭐 꽃을 뭐 이렇게 또. 어머. 와, 꽃도 엄청 예쁘다. 더 예쁘게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집 다은 씨는 참 살갑게 잘하시네. 더 이쁘게. 어, 야 이거 웬일이니? 이거 있어요? 야 이거 웬일이니? 이거 누가 한 거야? 너 사왔지? 너 사왔지? 제가 했어요 어머니. 야, 제가 드디어. 천재벽이다, 얘. 제가 드디어 꽃이 산 적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아니 방송 보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제가 드디어 꽃이 산 적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저 빨리 앉아. 저. 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알았어. 어머니 오늘 옷 때문에 엄청 고민하셨다면서요. 옷? 아 네. 이건 좀 벗어야지. 이제. 어머니 제 옷은 어때요? 제가 오늘 어머님 오신다고 약간 신경 써서 입었어요. 얌전하게 입었네. 일부러 약간 얌전하게 입었어. 저 원래 조금 저기 돼. 조금 좀 주부 같으네. 주부 같으네. 주부 같지. 며느리 룩, 만나는 룩이야? 봐봐 한번. 어머니 근데 오늘 엄청 멋지게 오셨어. 내 점잖게 하고 왔잖아. 점잖다기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시도가 있는데. 굉장히 좀 파격적인 시도가 있는데. 너무 멋쟁이신데요? 네, 너무 멋쟁이신데. 한라감이 너무 좋으세요. 프린트도 되게 화려하게. 옛날에 그 우정식 이제 어머니가 좀 옷을 튀겨본데 또 안 해도 공교롭게도 예, 튀겨보니까 예. 참 그것도 참. 그러니까요. 운명이네요. 수수한 걸 좋아하는데. 운명이야. 걸어드릴게요. 이거. 왜냐면 이걸 벗으면 이 안에 굉장히.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오빠? 너무 멋쟁이 옷이다. 뭐라고? 새로 사신 거 같은데. 이거? 예. 네. 아 잘도 안다 얘. 아니, 이거는 어머니 거고, 이거 사셨어, 그죠? 알아. 그래서 나 생일 파티를 해주러 온 거야? 근데 네. 어머니 하실 거 없어요. 제가 다 해놨어요. 제가 갈비찜부터 잡채, 그리고 황정쌀 수육, 그리고 황정쌀이 아니고 황정쌀 수육, 겉절이. 얘는 그런 것도 되게 따져. 그래갖고 내가 카톡 보내잖아. 뭐라 그래. 그래갖고 다 신경 써서 쳐서 보내야 된다.
저한테도 아이. 엄청 뭐라고. 저한테도 아, 저한테 신문 갖고 읽는 연습하래요. 너 그만두고 나서 지금 발음이 안 좋아졌다고. 아니야. 신문 갖다가 읽는 연습하래요. 아니 그냥 진짜 결정적인 걸 틀렸을 때는 얘기해 주는 거지. 근데 우리 오늘 뭐 먹는 건데? 나 생일상이 뭐 어떤 거야? 산적하고 호박전 끝이야? 아니야. 오빠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어머님이 하시는 거. 김밥은 김밥인데? 어, 뭐예요? 떡갈비 김밥. 떡갈비 김밥이 뭐냐면 김밥 안에다 떡갈비를 아주 잘 간을 해서 넣거든요. 네. 맛이 완전 달라. 그냥 김밥하고. 그래서 그거 먹어보면 다들 깜짝 놀래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님이 요리를 잘하시나? 네, 요리 잘하세요. 저희 어머님. 그렇구나. 저 정도 실력이면 아마 충청도, 충남 대표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진짜? 네. 와, 대박이다. 다은 씨는 밥상이 적응이 안 됐겠네. 그냥 아예 얇게 해야 돼요? 손으로 얇게 못 쓸어. 좀 어머니가 손이 이렇게 막 빠르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아, 그게 또 약간 좀 단점 아닌 단점이군요. 네. 오래 걸린다. 다은 씨는 엄청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고, 지나치게 빠르고, 저희 어머니 좀 느리고. 야, 레시피 봐야겠다. 마늘파. 어머니, 그냥 진간장 넣어요? 맛간장 넣어요? 진간장. 진간장? 몇, 얼마 넣을까요? 그 얼마쯤 넣는지 모르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러면 내가 넣을게. 괜히 망치지 말고.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요, 어머니? 와. 진간장은 저렇게 넣어도. 어머니가 방송 보시고 아 우리 아들 좀 염분 섭취 좀 시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넣을 거야? 간장이랑 후추. 후추 후추. 아니 아니 다은아 네. 그거를 후추를 계속 끓이지 말고. 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 한번 해볼까요? 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한쪽으로만 돌리는 안 나오는데 어머니? 아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있잖아 이 보통 다 이렇게 하지 음식점 어디 영화 봐도 다 이렇게 하지 계속 이렇게만 돌리는 아 저 시계 태엽 감듯이 돌리는 건 줄 알고 야 아 근데 이건 진짜 야 이건 진짜 맛있겠다. 와. 야 진짜 무슨 저 딱 떡갈비 집에서 파는 것 같네. 감싸봐. 근데 이건 이렇게 쓸어야 돼요. 아니 근데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래 기다렸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배고파 죽을 것 같다니까. 전이라도 좀 주워 먹어. 미안해서 뭐 혼자 못 먹겠더라고요. 같이 먹어야지. 밥에다가도 간장을 넣어요? 드디어 김 위에 밥이 올라가네. 나도 김밥 되게 오래간만에 싸본다. 야. 어머니 장갑 드릴까요? 응? 아니. 야 이만큼 들어간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저거 안 터지게 저렇게 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비슷하게 잘랐어. 비슷하게 아니야. 됐어? 어. 이제 마무리 완성 들어가나요? 야 우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응? 뭐야? 어머니 되게 예쁜 접시 꺼내셨네요. 자 저거 어디서 보았죠? 아 꽃다발이네요. 어 꽃을 왜? 아 역시 미대 나오신 어머니. 어머니 감각이 있네. 오 진짜. 야. 우와! 우와!
그 어머니가 장사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집에서 이렇게? 장사는 못 해요. 두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예, 약간 마무리가 필요한 듯. 이게 지금 이 김밥에 끝. 빨강색이 없어요. 빨강색이. 오 예쁘다. 이게 당신 거죠? 예. 아 심플한 예쁘네요.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어우, 야 맛있겠다. 우와, 우와. 이거 맛있겠네. 아,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와. 어, 야 이거 새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완전 잔치상이네. 우와. 오, 미역국 있어. 드디어 한 달 만에 차려진 생일상이죠. 네. 오. 와, 진수성찬. 진짜 이게 너무 많아. 내가 한 번쯤은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번 차려주고 싶었어. 지금 이게 흔들려 지금 이게. 저게 원래 저희 식탁이. 맛있게 먹자, 알았지? 응. 아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 먼저 먹어야겠다 그랬네. 일단은 김밥부터 한번. 김밥부터. 아 궁금해. 이게 엄마가 만든 거. 어머니 만든 거. 이게 늘 먹던 맛이고. 늘 먹던 맛. 누가 먹어도 맛있는 맛. 이거야 뭐 또 검증된 맛. 약간 그런 느낌 있는데. 그러니까. 밥도 똑같지 않아 어차피? 재료가 같았잖아. 재료가 좀 달라요. 간이 다르게 들어갔어요. 밥 간을 따로 했어요. 밥 아, 진짜? 네. 뭐 어떻게? 어? 좀 달라? 좀 다르지. 어 그래. 다르지. 어 그래. 나도 먹어봐야겠다. 나 어머님 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머니 김밥이 훨씬 맛있어. 그래, 그건 좀 그래. 근데 어머니 간장 조금 하신 것 같은데 밥 맛이 이렇게 다르네? 밥에서 차이 나는 거지, 그지? 그죠. 밥만 다르게 하고 싼 사람이 다르고. 아, 멘트 너무 멘트가 좋은데? 멘트가 기가 막혀요. 말을 참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옛날에 내가 이 김밥을 엄마가 이 김밥을 싸줬어. 이만큼 두 칸인가 세 칸을 싸줬어. 기억나지? 기억 안 나지. 하여튼 싸줬다? 그걸 내가 회사에 가져가서 다 나눠 먹었단 말이야? 어? KBS? 어. 사람들이 이 김밥 이거 뭐냐고. 진짜? 이거 어디서 샀냐고. 어허. 그러니까 남들은 엄마의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이러잖아. 우리는 엄마의 김밥이야.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게 김밥. 근데 어?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원래의 맛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왜? 예전에 그때 다 먹었을 때 맛있던 그 맛은 아니야. 어머! 그 맛은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뭔가 풍미가 좀 달라. 그때는 그때는 지금은 뭐. 너무 바빠서. 아, 급하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급해서. 엄마는 김밥 하나를 만들어도 전날부터 쭉 준비를 해서 다음날 오후쯤 완성돼, 맞지? 진짜? 반나절 이상 걸리는구나. 예. 네. 아니, 엄마하고 진짜 아내가 되는 데는 선수야. 아, 진짜. 아니, 저렇게 오래 걸리니까. 김밥은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빠르게 항상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게 김밥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지. 우린 그런 거는 아니야. 어머님은 진짜로 어머니 괴로워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김밥이 더 오랜만에 주셨잖아. 너무 맛있어. 그래? 너무 그때 그 기억이 나. 어머님 김밥 처음 먹고 막 맛있었던 그 기억. 그때 그 기억이 나. 어머님 김밥 처음 먹고 막 맛있었던 그 기억. 그래, 당신이 말 잘하네. 맞아. 좀 보고 배워요. 왜냐면 연세가 드실수록 네. 살짝 간이 조금 이제 달라져요. 맞아, 네. 근데 엄마들이 그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어, 맞아. 아 몰랐어요. 네, 미안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또 미안해. 그 얘기 안 할게요. 평생 미안해. 제가 미안하면 아이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밉상을 자초하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혼자 그렇게 의도라고요?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엄마 칭찬 막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며느리는 싫어해요. 그래 그런 것도 이해는 가. 이해는 가. 제가... 엄마 저 성함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그래서 나 동창회 진행하러 갔는데 아 거기서 만나셨구나. 어머님이 먼저 내가 다 끝나고 네. 다 끝나고 깜깜한 좀 깜깜했어 그치? 맞아 막 식사 시간인가 그랬어요 다 끝나고 중간인가 뭐 네. 그래갖고 아 저기 내가 조우정 엄마예요 그랬더니 네. 어머 그러세요? 근데 엄마가 원래 밖에 나가면 되게 가식적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아, 그럼요. 또 왜 이렇게 오면? 근데 사실 집에서는 맨날 집에... 야 우정 야 너 우정이 끼가 혼날래. 막 이런다고. 아니 진짜야. 어머.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걸 듣다가 이 우정이로 나도 혼나고 싶어 이러다 전화 따라라 오잖아. 여보세요. 네네. 아유 그럼요. 아 잠깐만 거기 있어. 네네 말씀하세요. 야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다 그렇지 뭐. 그래, 오빠가 혹시 어릴 때 그 어머님께 무서워서 그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생긴 거야? 아니야. 나 무서워도 혼나면서 할 건 다 했어. 그게 아니고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 그때 엄마가 잠깐 일하셨다며 워킹맘 일을 했어. 그러면서 내가 7살 때인가 그랬고 일하는 아줌마가 오셨는데 일하는 아줌마가 왠지 불편하고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오셨을 때 그렇게 식빵 하나만 구워달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막 그 말을 못해가지고 진짜 식빵 하나 뭐 이거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엄마가 나중에 집에 왔을 때 엄마 나 식빵 좀 구워줘라고 밥이 짜내라 그때까지만 못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나는 약간 뭐 나 엄마 외에 다른 어른들의 눈치를 봤어? 눈치를 좀 본 것 같아. 아이고. 그래서 궁금한 게 엄마가 그때 나 고나이 때 이제 애들이 손을 많이 탈라 7살, 2살이면 근데 왜 꼭 일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그게 그치. 꼭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일도 배우고 이제 그쪽으로 뭘 해보려고 그런 그치. 거지. 어머님이 그런데 그 내가 있으니까. 거기를 회사를 가서 다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왜? 니네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는데 또 아빠도 그렇고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래갖고 못 다닌 거잖아. 뭐가 아빠가 뭐 주체적으로 얘기해. 아빠가 저녁 6시만 되면 그 앞에 차를 보낸다? 왜? 그때 기사 딸린 차 우리가 그럴 저기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놀러 가실까 회식 가실까 왜 차를 보내지 집에 가라고? 그렇지 나 집에 가게야 그러니까 알아서 결국 가겠지. 회사 그만두게 하려고 그런 거지 지금 뭐 딱 와 그럼 우리 실장이 딱 창문 밖으로 그 거기가 서교동인데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 또 왔구나 그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비웃었어 어 저 또 차 왔네요 뭐 이러면서 막 그랬어 조금 쉬다가 뭐 조합가로 바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회사도 디자이너, 인테리어의 네.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다 그만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들 두 명 키우고 그리고 남편 내조 하느라고 한 40년이 그냥 지난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그러나 꾸준히 작품을 만드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걸 모아가지고 지난해 여름에 이제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 개인전을 왜 열었냐면 내 아버지가 나 죽기 전에 당신 개인전 하는 거 한번 보고 가겠다고. 아버님이 이제 그동안 좀 미안한 게 있으셔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모아왔던 돈으로 아버지가 그 돈으로 개인전을 하고 그걸 작년 8월에 하고 이제 아버지가 올해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전에 유언 같은 거죠. 말하자면 버킷리스트. 야 근데 그래도 보고 가셔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소원 이뤄드린 것 같아서 마음은 좀 괜찮죠. 근데 네. 이제 저기 내가 요번에는 집에 혼자 있어봤잖아. 혼자 있어본 네. 게 네. 처음인 것 같아. 처음이더라. 아 홀로 서기. 내가 동네. 어려서부터 혼자 방에
방은 혼자 썼어도 아, 진짜 좀 혼자 살고 싶다 했는데 아빠가 어디 뭐 해외 출장을 가지도 않고 그렇지. 해외 뭐 사우디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계속 그랬다. 근데 나는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쉽지 않더라고. 집에 오면 한 5시나 뭐 4시쯤 됐다 쳐. 그러면 그때서부터 저녁도 안 먹을 거니까 이걸 뭘 해야 뭘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 어머니 요리도 한동안 어머니 원래 요리하는 거 진짜 좋아하시고 진짜 많이 하시는데 한동안 안 하셨잖아요. 그동안에는 못했지. 2년 정도를 요리를 전혀 못했지. 아버지가 아프실 때는 못했지. 전혀 거기에 대한 건강하고. 그 2년이 지나고 나는 좀 놀랐던 게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그렇게 요리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난 이제 요리하기 싫어 그러셨었잖아요. 그래 목적성을 상실한 걸 수 있지. 요리를 해서 누가 먹을 사람이 매일 있으면 하겠는데.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랍니다. 가족들 위한 거라고. 거니까. 맞아. 딱 이게 힘이 없어서. 사람이 산다는 게 남을 위한 거가 굉장히 많아. 요리는 특히 저도 요리 안 하다가 이제 일 그만두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냥 요리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재료도 사다 놔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지 구상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 좋아할지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건 거예요. 요리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이게 뚝딱 하는 게 절대 아니구나. 쉽지 않구나. 전업주부들이 하는 거라는 게. 간장 좀 넣고 간장 좀 넣고 소금 간장 간장 좀 넣고 소금 간장. 그래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그랬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좀 뭔가 이제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해서 뭔가가 어떤 면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결국은 살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그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좀 지가 알아서. 어머님 이렇게 저희랑 같이 차려 먹으면 좋으니까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알았어. 혼자 드시지 마시고 와서 차려 달라는 거 아니죠? 저한테 차려 주고 솔깃해 약간?